야, 잠깐만, 형. 맛을, 응? 맛을 한번 봐야겠어. 그냥 민물이지, 이거. 이거랑 연결 안 되는구나. 그렇지, 이건, 이건 민물일 것 같아. 민물이야, 민물. 아, 바닷물 아니에요? 어. 아니, 이거 물 떠갖고. 아, 계란 삶고 이런 건 괜찮지. 지금 부대찌개 끓일 게 아니지? 아니야, 지금 밥을, 이거 주먹밥을 하고. 오케이. 감자부터 해야지. 아, 감자. 물을 여기다 기르니까 좋네요. 좋지. 아니 물이 옆에 있어서 아주 좋아. 그지? 물 먹어봤거든? 괜찮지? 너무 깨끗해. 괜찮아. 8개? 야. 감자는 4개? 오케이. 그러면은 도마. 도마 여기 있죠. 하고 칼 주세요. 칼. 네. 야, 이거 엄청 큰데? 아, 진짜 맛있겠다. 많은데? 아, 진짜 연어회 맛있겠다. 야, 그냥 깍둑 썰기로 한다. 아, 네. 네. 큼직큼직 썰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와, 진짜 맛이 없으면 이상하겠는데. 오, 이거 되게 큰데? 양이 많네요. 많다. 아, 진짜 연어회 맛있겠다. 야, 이거는 조금 이따가 썰어보자. 어? 만 없게. 이거는 여기에다가. 자. 자, 어떠니? 괜찮아? 괜찮아? 너무 맛있어. 맛있어? 자, 내가 줄게. 형, 이걸 두껍게 깍 썼더니 녹기도 녹는데 그 씹히는 식감도 너무 좋아. 욱신욱신 씹히는 게 너무 좋아. 네, 크니까 욱신욱신 씹혀서 너무 좋아.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손맞춤. 너무 쪽팔리지 마요. 예. 자. 어때? 죽여? 녹아요. 아, 진짜? 녹아요. 살살 녹을 줄 알았어. 너무 말대로, 맛있어. 형 말대로. 깍두기 한 거가 제일 맛있어. 야, 형, 이거 한번 썰어야 될 것 같아. 와, 진짜 맛있는데? 야, 어떻게 이 맛이 나지? 여기 남은 게 있죠. 아, 신선하니까 확실히 고소하다. 맞아. 비리지. 내 연어 원래 잘 안. 아, 진짜? 연어 회는 잘 안 먹고. 비려가지고. 근데 이거 확실히 맛있다. 야, 야, 진짜 맛있네. 진짜 너무 맛있다. 와, 사람 또 미치게 하네.
이거야 맞아. 금방 다 먹었다. 안 맞네 두덩이가. 금방 먹겠네. 너무 살살 녹아서 그래. 내일 좀 이거 한 더 썰어야 될 것 같은데. 와, 진짜 맛있다. 우리 또 냉장고에서 꺼내야지. 냉장. 항동이 있었으면 아쉬웠다. 무조건. 양이 결코 작은 게 아니야. 결코 작은 건 아닌데. 와 미쳤다. 다시 형. 이렇게 두꺼워. 이렇게 두꺼워도 맛있네. 아 원래 깍두기 쏘는 게 맛있어. 신기해. 있지 않나. 와 예술인데? 아니 진짜 하나 비리지가 않아. 왜 그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지 알겠어. 아, 그래서 맛있고 그래서 도무지 알 수 없는. 아 진짜 너무 맛있다. 그거 한 판 다 사와도 먹었겠다. 아 한 판 다 사와도. 어, 자, 자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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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요? 뭔가요? 저거 하나 남은 거. 아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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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몰라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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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가 이겼어요? 내가 이겼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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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손 조심하세요. 형 이거 국물을 낼.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프하고. 아 그 당육수. 그렇지 그거 거의 뭐 치킨 스톡 같이 나올 거니까. 미스터라면 아닌 스프요. 어차피 소세지 두부 있으면 두부 사고. 아 그리고 저기 그러면은. 기본 육수를 뭘로 하지? 육수를 그 스프? 미스터 약간 조금 사리곰탕 같이 약간 어 그렇지 사리곰탕 같은 그 스프에 그냥 고춧가루 진짜 국간장 좀, 해가지고 어 그냥 이렇게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어서. 해가지고 근데 그 충분히 그 감칠맛은 나게 할 것 같아. 이런 매운 조미료 이런 것도 있긴 오예. 하거든요. 이게 뭐야? 매운 거 매운 요리할 때 볶음 요리할 때 쓰는 것 같은데 이거 국물에 풀어서 계속 쓰면 되잖아요. 그래 뭐 어쨌든 이것도 일단 네. 그래 넣어봐. 전 그러면 이걸 기본 육수로 한다는 거지. 일단 넣자. 그러니까 이걸 기본으로 하고. 그렇지.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넣어보긴 하자. 요거. 얘는 나름대로 매운 소스라고 한국어 찍어주고 붙인 거긴 한데. 좀 매울 것 같은데. 매울 것 같은데. 어. 괜찮을 것 같은데. 따라 볼까요? 고추장, 고춧가루도 넣대. 이게 필요할 나중에. 것 같아. 오케이. 아, 이거 좀 별로야? 달아? 단데? 아 조금 아, 단맛이 좀 아 그래? 그니까 맛이... 근데 어차피 여기 설탕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야 그러면은 여기에다 빨리 고춧가루를 넣자. 고춧가루랑 고추장을 넣어. 오케이 오케이. 아 이 스프가 이렇게 고춧가루 한 큰술. 고춧가루 잔뜩 들어가야겠죠? 응. 양이 맞아 맞아.
아니라 떡볶이 되는 것 같은데. 떡볶이 장인데 떡볶이 냄새가 나요. 떡볶이 냄새가 괜찮아. 일단 요걸 기본으로 해서 저 햄 들어가면은 맛이 확 날지도 몰라. 햄 맛이니까. 어 그래. 일단 이렇게 하고 그냥 마늘하고 파 막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? 마늘 넣을게. 마늘 과감하게. 아, 이거 끓으면 맛있을 수 있겠다. 이제 금방 간은? 끓을 것 같아. 끓으면 칼칼해질 거야. 금방 끓을 것 같아.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어. 아, 이상하지? 그냥 40% 왔어. 40%? 40% 왔어. 아직 멀었네. 저는 근데 저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. 햄 넣을게요. 근데 왜 이거 맛있게 될 것 같지, 느낌이?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? 아니, 그렇게 생각하자, 우리. 자, 이거 햄. 얍. 자, 어묵도 넣어야죠. 어묵도 넣어? 끓여야 돼. 그리고 이런 거는 무조건 발발 끓이면 돼. 맞아. 햄 많이 들어가고 하면 한없이 기다리자. 어? 어. 고아. 아니, 고우자. 고우자. 밑에 끝 없이 올라올 때까지. 마우 나올 때까지. 한없이 고자. 고우자. 고우자. 세워라 내워라. 세워라 내워라. 좀 기다려보고. 아, 이제 금방 끓을 것 같아. 금방 끓을 것 같아.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어. 어, 발발 끓어. 성규 형, 지금 콩 있잖아. 어. 숟가락으로 좀 퍼서 넣자, 형. 요거? 응. 좀 더 넣어도 돼요. 양이 많아서. 한 세 스푼 들어가도 될 것 같아. 자. 야, 그 두부 넣자, 그냥. 두부 지금 투하? 두부 들어가요. 네, 입수! 근데 이거 맛 없게 돼도 되게 잘 끓인 고추장찌개 될 것 같은데, 형? 아니, 너무 맛있어. 형, 이거 너무 맛있는데? 냄새가? 어, 냄새가. 저 맛있을 것 같은데? 자, 잠깐만, 뭐야? 잡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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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azing. Amazing. 세계적인 해산물의 명산지 노르웨이. 노르웨이에서도 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. 달어! 달어! 달아라라라라. 달아요? 야, 약간 단데? 약간 조금 이 약간 뭐라고 하기엔 좀 그래. 싱거우면 국간장이랑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되는데. 국간장 좋다. 국간장. 어. 안 맞을 거야. 한번 맛보실 분? 저요.
오케이. 아 이거 조금 더 끓여지면 맛있겠는데? 그렇죠. 조금 더 끓여야 되겠지. 아, 네. 우려나면 확실히 끓여져야 될 것 같아. 근데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? 그렇죠. 그치? 조금만 더 끓이면 그래. 그렇지 그렇지. 어, 지금 햄 향이 싹 나 묻어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. 자 이제 저기 끊내자 반찬하고 반찬 한번 더 꺼내볼까요? 그래. 아니 저 이제 술 먹을 준비해야지. 갓김치 볶은 거고 여기 있구나. 오 마이 갓 김치. 갓. 이제 다 끓었어 이제 그지? 네. 여기다 올려놓고 나눠피고 할까요? 오케이. 예 좋습니다. 부대찌개를 했다. 자 우리의 아. 오늘 귀중한 하루를 위해서. 위하여. 아, 잠깐만. 아. 부대찌개다. 부대찌개네. 맛있네.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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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진짜 너무 맛있네. 야. 아, 명백히 떡볶이 맛이 아니야. 부대찌개 맛이다. 어 맞아. 야 어떻게든 부대찌개 맛이 난다. 야 어떻게 근사치로 이렇게 하지? 그죠. 신기해 우리. 이 맛이 안 날 것 같아. 아 진짜. 같았는데? 되게 의심했는데. 아 좋아. 아. 어머니. 야. 나 근데 우리 소세지 잘 샀네 형 진짜. 소세지가. 그냥 노멀한 거. 응응. 맛있어. 진짜 딱 부대찌개 안에 있는. 어, 어묵도 괜찮은데요? 진짜 맛있네. 야, 진짜 맛있다. 야, 진짜. 지금까지는 그냥 음식에 한 번 실패한 적이 없나요, 그죠? 그렇죠, 저희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요. 이러다 식당 내겠어, 텐트 밖은 유럽. 어서 오세요. 우주선인 줄 알았어. 어서 오세요. Come in. 들어와. 이거 한 숟가락으로 가. 살아있는 것만 같아 지금. 어서 와. 부대찌개 처음이지? 아, 진짜 맛있네. 아. 야 진짜 정말 맛있고 정말 행복하다. 아, 뭐지? 지금 너무 중요한 날 같이 제일 빛날 때. 주한이 제일 살아나죠. 제일 빛날 밥 먹을 때. 때 저녁밥 먹을 때 이때지. 차 안에서 하고 사뭇 달라. 차 안에서는 사색을 하고 있었냐고. 아니 아까
낮에 있던 지한이는 어디 갔지? 차에 있나? 차에 있나 보다. 어? 차에 있어요. 차에 있나 보다. 어? 일로 와. 차에 있어. 일로 와, 밥 먹으라고. 지한아! 지한아! 끝났네. 완전히 싹싹 싹 먹었네. 설거지 남은 게 있어요? 와 진짜 잘 먹었다. 우리 엄청 많이 형 양 봤죠? 양 진짜 많았어. 이거 저거 다 해봐도 이거 씨. 또 자들 일 없이 이거. 맞아. 아, 내일 특기 코스는 어떨 거야? 응? 내일 특기 코스는 어떨 거야? 엄마? 태양아. 저 물 재우라고 해서 등산이 못하거든요. 저는 아프지 않은데 힘이 풀려요. 좀 가파른 사람이 잘 못 가요. 신아 내 그렇게 하다 보면 얘기를 해갖고 어, 네 그래요. 어, 속도 맞추지 말고 근데 토스카나도 사실 처음 쳐도 걱정 많았는데 이거 너무 잘 가요. 아 저기 봐봐. 이런 데 걸으니까 확실히 지금 좋은 것 같아. 천천히 아, 이게 이웃이야. 근데 길이 너무 좋다, 그지? 너무 예뻐요. 어, 너무 진짜 시골길을 이렇게 막 걷는 것 같지? You are my sunshine, my only sunshine. 아우, 좋다. 옛날에 막 마음 답답하면 촬영 끝나고 12시에 정도 집에 오면 바로 그냥 차 시동 걸고 막 치약 사는 거 그냥 갔어. 내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정리 안 되면 그때 항상 산을 가도록 가게 되더라고. 걷게 되든지. 나도 그래. 나도 현장에서 마음 잡힐 때 엄청 그래. 난 그래서 뗐던 거.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일맥상통한 거야. 아, 내일 또 산은 또 얼마나 좋을까. 아, 뭔가 또 행복해지기 시작했어. 아, 몸에 열이 싹 오른다. 오. 진짜 멋있다. 진짜. 우와. 아. 미쳤다. 이야. 너무 힘들냐? 네, 맞아요. 아. 몸이 힘들면 잡생각 없어져.